자, 월요일 아침을 여는 미분방정식 강의입니다. 월요일 아침. 저 오늘은 뭘할 거냐면은 잘 써지네. 영화 연산자를 이용한 미정 계수법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미정 계수법. 제가 일단 그 지금까지의 맥락을 좀 설명해 드리자 그러면은 y2 프라임 더하기 py 프라임 더하기 qy는 gx란 어떤 비동차 방정식 이계선형 상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는 뭐 이론도 있고 뭐 실제 방법도 있고 하지만은 좀 이론은 훌륭한데 실제적인 근을 구하는 데에는 그 p하고 q가 전부 다 상수일 때만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풀수 있는 방정식은 ay2 프라임 더하기 by 프라임 더하기 cy는 gx 같은 방정식인데 gx가 아니라 만약에 0일 때 이걸 우리가 동차라 그러고 그죠? 동차라 그러고 동차 방정식의 일반에는 이제 y는 e의 mx다. emx든 뭐 아니면 뭐 알파 x든 간에 그때는 감마 x였나? 감마 x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가정한 다음에 특성 방정식을 구해서 그걸로 동차 방정식의 일반회를 구하고 그리고 비동차 방정식의 일반회는 비동차 일반회는 요거는 제가 항상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동차 일반회 더하기 비동차 특수이기 때문에 동차 일반회는 여기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에는 제가 구하는 방법으로 하나 설명드렸던 게 경수 변화법이란 게 있었죠, 그죠? 비동차 특수에를 이제 u1 y1 더하기 u2 y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해서 쭉 풀어나가는 방법인데 요거는 해를 항상 구할 수는 있는데 항상 구할 수 있는데 좀 방법이 많이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기억하기도 좀 까다롭더라 뭐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그죠?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에는 경수 변화법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영화 연산자. 오늘 할 이거죠. 영화 연산자를 이용하는 미정 계수법. 이것도 미정 계수법 그렇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끼어 맞추기. 미정 계수법.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튼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회를 구하는 방법은 제일 확실한 거는 경수 변환법이지만은 그것보다 좀더 단순한 방법을 찾는다면 일상적으로 왜 우리가 문제 풀때 쓸만한 방법 있잖아요. 그런 걸 찾는다 그러면은 영화 연산자나 아니면은 끼어 맞추기 미정계수법이 훨씬 더 유용하더라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오늘은 요두개 중에 영화 연산자를 이용한 미정계수법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자, 요까지가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던 거고 어쨌건 요 방법도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미분 연산자가 뭐냐면은 영화 연산자가 뭐냐면은 미분 있죠? 미분 d 아 미분 뭐 보통 우리가 ddx 아니면 뭐 프라임 뭐 아니면 편미분일 때는 뭐 ddx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근데 요런 거 말고 아 그니까 요 요런 것 중에서 요런 게 보면은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은 상미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함수에다 쓰잖아요. d 예를 들면 dx에다가 fx 그러면은 fx를 미분한다. 뭐 예를 들면 뭐 f'x가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함수에다 작용하는 어떤 계산하는 툴이라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연산자라 그래요. 연산자. 뭐 더하기 빼기 같은 것처럼 더하기 빼기는 숫자 사이에 그수 사이에 어떤 연산자잖아요. 근데 이제 미분이라는 거는 함수에 대한 이제 함수 연산자인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이제 우리가 부르기를 미분 연산자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편의상 ddx 아니면은 뭐 프라임이라 쓰기도 하고 아니면 d라고 쓰게 돼요. d. 예를 들면 이제 dfx dx라는 요런 미분은 dfx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한다는 거지. 근데 뭐 이거는 요 부분에서만 쓸 거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나는 D 쓰겠다 그러면은 D 쓰겠지만은 요 부분에서만 보통 쓰는 거니까 뭐
이런 표기도 있었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DDX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DFX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미분 연산자 중에, 아 예를 들어서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D제곱 X, D제곱 DX제곱 요건 어떻게 쓰겠어요? 요거는 이제 D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제곱처럼 당식처럼 쓸수 있다는 거예요. 정식처럼. 그게 중요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DX는 그럼 뭘까? 1이겠죠. X를 미분한 거니까 D제곱 사인 X는 마이너스 사인 X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요? D제곱 더하기 1 사인 X. 요거는 각각 이렇게 이제 그 당식 전개하는 것처럼, 곱 전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사인 X가 되겠네. 이건 여기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그냥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하는 거. 그냥 미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정식처럼 써서 우리가 좀더요 부분에서의 논의를 할때좀더 편하게 하겠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분 연산자는 이제 뭔지 알았다 쳐요. 미분 연산자는 이제 뭔지 알아요. 그러면은 영화 연산자는 뭘까요? 영화 연산자. 우리가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 저도 사실 요 부분을 공부할 때 처음 들어봤던 용어였고, 이게 뭐냐면은 일단 뭐 미분 연산자는 일반적으로 하면은 뭐 F 뭐 D 뭐 이런 식으로 D에 대한 정식으로 쓸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D 제곱 더하기 D 더하기 1뭐 이런 것처럼. 근데 요런 FD에 대해서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어떤 함수를 이렇게 다 적용해 줄수 있단 말이지. FD 소문자, 아 요거는 FD가 아니고 FX지. 이렇게 한번 적용했다 칩시다. 적용했다 치면은 요게 위에 나온 결과들처럼 뭐 1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로그 X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요게 0이 나올 때가 있어요. 0 밑에 요거처럼 D제곱 플러스 1 사인 X 요거처럼. 요거는 사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아무튼 요거처럼 0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요거를 요럴 때 FD를, 요 대문자 FD를, 대문자 FD는 소문자 fx 요장요 이제 함수에 대해서 영화 연산자다 요렇게 예,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영화 연산자의 의미는 뭐냐? 어떤 함수에 고 연산자를 적용했을 때, 고 미분 연산자를 적용했을 때 0이 나오게 하는 그런 미분 연산자를 영화 연산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x의 n-1승이라는 이런 함수는 그 예를 들면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미분하면 n-1 x의 n-2, 두번 미분하면 n-1 n-2의 x의 n-3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러면 n-3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n-3번 미분하면 n-1번 n-1에 대한 팩토리알에다가 x의 1승이 되겠, 아 그냥 요게 되겠죠. n-3번 미분하면, 그러면 n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0 되겠죠. 요거처럼 x의 n-1에다가 d의 n 요걸 적용하면 요게 0이 돼 버리거든.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d의 x의 n-1승에 대한 영화 연산자는 d의 n승이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근데 영화 연산자는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를 두번 미분해도 0 되고, 되지만은 마찬가지로 이제 세번 미분해도 0 되고, 뭐 아니면 뭐 뒤에 700 6974 6974번 미분해도 0이 되는 것처럼 영화 연산자는 그렇게 이론적인 건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냥 뭐 그중에 제일 작은 거, 아니면 그냥 적당히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그죠? 아무튼 이론적인 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자, 영화 연산자를 일단 미분 방정식에다가 적용하기 전에 일단 영화 연산자가 뭔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거고, 그죠? 요거를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정리 몇 가지를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미분 연산자에 대한 거. 그냥 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그 극한 같은 거 배우고, 리미트 fx 더하기 gx는, 사실은 이게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극한 계산할 때 되게 편리하게 했었잖아요. 요거처럼 미분 연산자에 대해서도 이제 요런 비슷한 정리들이
몇개 있는데 그걸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가능함 증명도 하고. 자, 정리입니다. 정리. 첫 번째, FD에다가 GDHX는 FD, GD, HX더라.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미분 연산자를 이렇게 합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합칠 수 있다. 여러 번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냥 앞에 걸다 적용한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HX에다 적용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FD, GD, HX 이렇게, 요거는 GD, FD 가로, 이거는 뭐 알아서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HX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분 연산자의 순서를 바꿔서 적용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두 개가 일단 적용이 되면 우리가 그 이론 전개할 때 되게 많, 이두 개가 일단 증명이 되면 우리가 이론 전개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건 증명 봅시다. 일단 FD하고 F하고 G라는 거는 전부 다 이제 G에 관한 정식이기 때문에, 정식은 다항식 그래미입니다. 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함둘 수 있죠. 자, FD는 뭐라고 두냐? F0 플러스 F1D 플러스 F2의 D 제곱 플러스에다가 FN의 D의 N승, N번 미분한다, 뭐 그런 말이겠지. 자, 이렇게 하고 GD는요, G0 플러스 G1D 플러스 이렇게 쭉 하다가, 같은 차수의 다항식일 필요는 없죠. 정식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G, M, D에 M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이렇게 적어보면은, 자, 일단은 요걸 한번 먼저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 자, 여기서 FD의 HD는 뭘까? 요거는 F0 더하기 F1D 더하기 점점점에서 FND의 N에다가 HX를 그냥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그냥 뭐 이거지 뭐 F0 H 그냥 H를 쓸게요. 플러스 F1D의 H. 요거는 이제 D를 한 H를 한번 미분한다 뭐 그런 의미죠, 그죠? 플러스 점점점에다가 FN에다가 D의 N의 H가 되겠죠. HX. 자, 그러면은 이제 GD를 여기 또 한번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GD.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그거였으니까, 우리가 증명해야 될게 그거니까. GD에 FD, H 이거 D가 아니구나. X구나. HX. 이렇게 적용을 한다 치면은 G라는 거는 G1, G0구나. 더하기 G1D 플러스 GMD가 되겠죠. GMD, M승. 에다가 여기 있는 요거를 적용시킨다고 하면 F0 H 플러스 FN D의 N승 H가 되겠죠. 자, 이 다항식 항이 M계, 항이 N계 이렇게 이제 적용을 전개하려고 그러면 좀 고생을 할 텐데, 일단 요걸 한번 해봅시다. 맨첫 번째 요 항에 대해서만 한번 먼저 전개를 해봅시다. 첫 항만 한번 전개해봅시다. 그러면은 G F0 H 플러스 G1 F0 D H 플러스 이렇게 해서 G M F0 D M의 H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시그마 기호를 쓰면은 어떻게 되냐? 잠깐만요. 이거를 내가 K로 썼나? 아, I로 썼구나. F0는 항상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 상순위가 그냥 밖으로 빼면 되겠죠. F0 시그마 i는 0부터 G0 0부터 M까지 GI에다가 D의 N번 H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H를 N번 미분한다는 거니까 H의 I만큼이 되겠죠. 요거는 미분기호입니다. 미분기호.
자,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항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 둘째 항. 그럼 이제 요게 F0H가 아니고 F1DH. F1의 H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에 대해 전개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냥 쭉 전개해주면 됩니다. 요거 전개해주면은 G0에 F1DH 더하기 G1에 F1D 제곱 H 더하기 이렇게 쭉 해서 GM에 F1DM 플러스 1 H가 되겠죠. 사실 요거는 그래서 시그마 기호를 다시 또 적어주면은 F1이 일단 상수료 여기서는 다 빠져나가고 F1 그리고 요거는 I는 0에서 M까지 GI에다가 이번에 H의 몇번 미분이냐면은 I 플러스 1이 돼요. 그죠? I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규칙성이 보이죠?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까? 첫 번째 항은 이렇게 전개되고, 그다음 두 번째 항은 이렇게 전개되니까 세 번째 항은 뭐겠습니까? 세 번째 항은 불필요 없이 세 번째 항은 아마 불필요도 없이 F에 2에다가 시그마에다가 I는 0에서 M까지 GI에다가 H의 I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게 세 번째 항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쭉 해보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식이라는 게 원래 식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 GD 그러니까 FD의 HX라는 게요 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F0 시그마 I는 0에서 M까지 GI에다가 H의 I 플러스 F0 F1이죠 이번엔. F1에다가 시그마 i는 0에서 m까지 gi의 h의 i 플러스 1 플러스 점점점에서 마지막에는 f의 n 나오고요, 그죠? fn 나오겠죠? fn 나오고 적을 자리가 없네. f 시그마의 c 밑에 적을게 그냥 플러스 점점점 해서 마지막 항은 f의 n이고 시그마 i는 0에서 m까지 gi에다가 h의 i 플러스 n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요걸 다시 또 시그마를 이용해서 적으면 일정 규칙에 따라서 합해지고 있으니까 합이 되니까 또 시그마로 적으면은 시그마 k는 0에서 n까지 fk에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i는 0에서 m까지 gi의 h의 i 플러스 k가 되겠죠. 요게 됩니다. 요게 바로 요겁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비슷한 방, 자, 일단 요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죠. 색깔 기능이 좋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지금 증명해야 될게 뭐죠? 증명해야 될 게. 증명해야 될게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밑에 걸 먼저 하고 있거든. 요거를 일단 정리했으니까, 요걸 전개했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요걸 한번 전개해 보면 어떻게 될까? 요거 좌변 한번 전개해 보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좌변이니까 FD에다가 GD HX를 한번 전개해 보면 어떻게 될까? 요거는 사실 근데 그 요거에다가 순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주면 K는 0에서 이번엔 M까지죠, 그죠? GK에다가 또 시그마에다가 I는 0에서 이번엔 N까지 FI 곱하기 H의 I 플러스 K가 되겠죠. 그죠? 요거에서 그냥 요것만 바꿔준 거예요. 순서 바꿔준 거예요. 요것도 요건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두 식이 같다는 걸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데 사실 같아 보이진 않잖아. 같아 보이진 않는데 같아 보이진 않지만 같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같게 만드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 아래쪽 식 있죠? 요걸 한번 조작해 볼게요. 요거는 시그마
시그마를 합쳐주면 K는 0에서 M까지, 그리고 KI가 0에서 N까지, 그냥 GK 란으로 집어넣으면요. GK에 FI에 H에 I 플러스 K가 되죠. I 플러스 K죠. 자, 여기서 I하고 K를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 I는 0에서 M까지, 그럼 시그마 K는 0에서 N까지 GI에 FK가 되고, H에다가 I 플러스 K가 되겠죠. IK 바꿔도 어차피 IK는 IK니까. 자, I 플러스 K는 IK니까. 자, 이번에는 시그마 순소 변경해주면요. K는 0에서 N까지. 합의 순서는 바꿔도 상관 없잖아, 그지? I는 0에서 M까지. GI에 FK 이건 똑같고, H에 I 플러스 K가 되고. 자, 요거는 다시 또 어떻게 쓸수 있냐? FK가 상수니까, 요 시그마에 대해서는 K는 0에서 N까지 FK를 밖으로 빼주고, 시그마 I는 0에서 M까지 GI에 H에 I 플러스 K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뭐였냐? 바로 GD에,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FD에 H에 X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 표시해줄까? 이걸로 증명 끝이란 거지. 이걸로 뭐가 증명되느냐? FDHD, 그러니까 요거 있죠. 미분 연산자의 순서를 바꿔서 적용해도 괜찮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곱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D 플러스 1에, 예를 들면 뭐 D 빼기 1이다. 여기다가 뭐 sin x라는 게 있으면은 요거를 먼저 적용한 다음에 요걸 적용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D 플러스 1에다가 sin x 요걸 먼저 적용한 다음에 D 빼기 1 요걸 적용해도 괜찮더라라는 게요 정리입니다. 요거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개가. 요게 되게 유용할 겁니다, 아마. 조금 하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아마 이게 정말로 쓸모 있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오, 이 뭐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 아, 이게 이 새끼 거였구나. 깜짝 놀랐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보죠. 두 번째 건 증명이 됐죠, 그죠? 두 번째 거는 증명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거 한번 해보죠, 이번엔. 자, 첫 번째 거. FDGDHX에 HX, 그러니까 미분 연산자를 한꺼번에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해도 된다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죠. 앞에 방식으로 증명을 해주면 앞에 방식으로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잠깐만요. 자, 앞에 있던 거하고 똑같이 사실 전개해 주면 되는데, FD 일단 요걸 해야겠죠. GD에 지금 증명, 아이씨발, 잠깐만 있어봐요. 내 위에서 일단 갖고 와서 설명해 드려야겠다. 자,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 될게 요거잖아. 요거란 말이지. 자, 여기 증명해야 될 건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증명되겠어요? 요거 먼저 전개한 다음에, 요거를 먼저 전개한 다음에, 요게 요거하고 똑같다라는 걸 보이면 되겠죠, 그죠? 그냥 단순합니다. 왜냐면 이건 우리가 먼저 계산해 왔었으니까. 자, 그래서 FDGD를 일단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F0 플러스 F1D 플러스 점점점에서 FNDN이죠. 곱하기 G0 플러스 G1D 플러스 G의 M에 D의 M이겠죠. 요걸 근데 전개하는데 사실 아까하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아까처럼 이제 욕구에 대해서 먼저 전개하고, 욕에 대해서 먼저 전개하고, 그 다음 쭉 전개해 놔두면 아마 규칙이 생길 거예요. 해주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F0에 시그마의 i는 0에서 m까지 gi의 di 플러스 F1에 시그마에다가 i는 0에서 m까지 gi의 d의 i 플러스 1이 됐네. 다음 항은 좀 다음 마지막 항은 뭐겠어요? Fn에 시그마 i는 0에서 m까지 gi의 d의 i 플러스 n 되겠죠? i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다시 또 시그마 기호로 묶어주면 시그마 기호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 k는 0에서 n까지 fk에다가 시그마 i는 0에서 m까지 gi의 d의 i 플러스 k가 되더라.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FDGD죠. 근데 그러면 FDGD에다가 요게 FDGD였으니까 FDGD에다가 우리가 HX를 적용시키면 이걸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지? 그럼 그냥 이걸 HX를 여기 적용시키면 되겠죠. K는 0에다가 N, FK에다가 시그마 I는 0에서 M까지 GI의 FH를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H를 I 플러스 K 본 만큼 미분한다는 거니까 H에 I 플러스 K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바로 이게 우리 아까 뭐더라? 아까 구했던 바로 그거죠, 이게. FD에다가 GD, GX더라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증명을 딱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가 다 증명이 되죠, 그죠? 네, 증명이 다 됩니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쓰다 보면은 여러분이 아마 이게 되게 중요한 정리구나. 미분 연산자 쓰려고 그러면 영화 연산자를 쓰려고 그러면 이건 필요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한번 자, 이제 또 다른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제 그럼 미방에다가 실전 한번 적용해 보죠. 미방을 그러면 미분연산자를 통해서도 쓸수 있겠죠. 아까 뭐 제가 뭐 d 플러스 1에다가 뭐 sin x니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쓴 것처럼, 자, 예를 들면 뭐 d 플러스 1에다가 y다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요게 0이다 라는 미분, 요거는 y 적용시키면 어때요? dy죠. dy 더하기 y니까 dy는 뭐죠? y 프라임이지. y 프라임 더하기 y. 결국 이거는 y 프라임 더하기 y는 0이라는 미방 방정식으로 환원된단 말이죠. 사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예도 있겠죠. y2 프라임 더하기 2y 프라임 더하기 y는 0이다. 그럼 요거는 사실 미분 연산자로 쓰면 t제곱 y 더하기 2dy 더하기 y니까 이거는 d제곱 플러스 2d 플러스 1의 y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하여튼 항상 미분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상수 계수이기만 하면 만약에 그 계수에다가 뭐 x나 x제곱 같은 이런 함수들이 들어간다면 뭐 예를 들면 있잖아 y2 프라임 더하기 xy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쓸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상수 계수일 땐 항상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y2 프라임 더하기 by 프라임 더하기 cy는 어떤 gx다라는 함수가 이런 방정식이 있으면 우리 앞에 풀었던 요 방정 지난절에 요 풀었던 방정식이죠, 그죠? 요건 항상 이제 사실 ad제곱 플러스 bd 플러스 c에다가 y다 요거는 gx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요. 이번엔 반대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반대로 생각해서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뭐 d제곱 x는 0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d제곱이라는 게 x의 영화 연산자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냥 이건 우리가 알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반대로 미방의 해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어떤 함수가 예를 들면 뭐 fx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지. 그럼 요거의 영화 연산자는 뭘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요건 나중에 한번 쓸, 요거는 나중에, 요렇게, 요런 질문은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그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해를 구할 때 이걸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네. 자, 영원산자를, 예,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한다는 건 사실은 보면요. 요거를, 요방정식, 아, 이건 좀 부적절하구나. 예를 들면 이제 요 위에 요방정식에서 d 플러스 1 y, d 플러스 1 y, 그 y 프라임 당의 y는 0, 요 방정식에 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사실은 d 플러스 1의 y가 0이다 라는 것은 요 방정식에, 요 미분 방정식의 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것이고, 그럼 d 플러스 1이 요 방정식의 해에 대한 영화연산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거기를 착안하면 예를 들면 요 방정식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죠? 요 방정식도 y2 프라임 더하기 2y 프라임 더하기 y는 0에 해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y 부분에 집어넣으면은 이게 0 되기 때문에 d제곱 플러스 d 2d 플러스 1이 이게 고요 방정식의 해에 대한 영화연산자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fx라는 함수가 반대로 주어져 있다면은 제시돼 있다면은 그 fx에 대한 영화연산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fx를 해로 하는 미분 방정식을, 여기 사실 여기서는 뭐 상수 계수겠죠, 그죠? 상수 계수에다가 뭐 선형, 예, 뭐 이런 조건이 있어야겠지만은 미분 방정식을 찾는 것하고 사실 동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미분 방정식을 이제 뭐 d제곱 더하기 뭐 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치면 요거에 이제 미분, 요거의 영화연산자가 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요거를 이해한다 그러면은 요 내용 있죠, 그죠? 요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이제 직접 이제 어떤 함수의 영화연산자를 구하라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사실 요거는 진짜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지금은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에서 한 거지만, 예를 들면 이런 정리가 있어요. 정리, n이 자연수일 때, n이 자연수, 자연수 표시예요. 자연수일 때 d 빼기 알파의 n x의 n-1의 알파 x는 0이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d 제곱 빼기 2 알파 d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의 n승은 x의 n 마이너스 1에다가 2의 알파 x 코사인 베타 x는 0이다, 혹은 이제 여기다 사인 베타 x를 집어넣어도 0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요런 정리가 있어요. 요런 정리가 있는데, 요 정리를 증명하라 그럴 때는 바로 이제 요 위에 바로 요 테크닉이 이용되는 거죠. 어떤 함수에, 그러니까 요걸 직접 다 전개해서, 이거 d 알, d 빼기 알파의 n승이잖아. 이걸 직접 다 전개해서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더하고 떡치고 뭐 색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더라,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 헤어졌더라, 뭐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지만, 요거는 상대적으로 간단해 보이는데 밑에 거는 항이 몇 개입니까? 지금 하나 둘셋네 개잖아요. 네 개짜리에다가 n승을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머리가 먼저 터질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요걸 또 미분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요런 게 나왔으면은 요거를 미분 방정식으로 하는, 아, 요거를 미분 방정식의 해로 하는, 요거를 해로 하는 미분 방정식을 찾아서 그 미분 방정식이, 그 미분 방정식을 미분 연산자 꼴로 꽂혔을 때 바로 요런 꼴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요 위에 요 얘기거든요. 자, 이제 한번 요걸 직접 한번 해볼게요. 일단 위에 요거 한번 해보자. 뒤에, 아, 존나 어렵네. d 빼기 알파에, d 빼기 알파의 n승이 x의 n-1승에다가 2의 알파 x인가? 이렇게 요거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일단 할 때, n승은 제외하고요, d 빼기 알파만 한번 생각해볼게요. d 빼기 알파, d 빼기 알파. 자, 2의 알파 x라는 함, 2의 알파라, 죄송합니다. 2의 알파 x라는 함수에 자, d 빼기 알파에다가요 2의 알파 x 적용하면 요거는 0이 돼요. 쉽게 이거는 확인할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요거는 적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2의 알파 x 곱 빼기 알파 2의
2 e 알파 x니까 이건 사실 0이죠. 뭐 이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2 e 알파 x의 미분 연 영화 연산 자체는 요게 돼요. 근데 그럼 앞에 이제 x의 n 마이너스 c승이 붙을 때는 요게 n이 되느냐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앞장에서 뭘 했냐면은 그 ay2 프라임 더하기 by 프라임 더하기 cy는 0이란 이런 미방이 있을 때 요거의 특성근이 중근일 때, 그죠? 중근일 때 우리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2의 뭐 3x승이라 합시다. 요게 하나의 근이 나왔을 때 3이다. 요거의 두 번째 근은 기본근을 만들려 그러면 우리가 x를 한번 곱해주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얻었었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요 다음 장에 가서요, 이번 챕터 말고 다음 챕터에 가면은 이게 특성근이 중근이 아니고 예를 들면 3중근, 4중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논의를 좀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y3는 여기다 x 제곱을 붙여주면 돼요. 이건 나중에 증명을 할 거고, y4는 예를 들면 뭐 x의 3승, 2의 3x승 이런 식으로 이제 x의 거듭제곱증을 붙여주면은 요 각각이 선형 독립이면서 기본근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요건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건데, 자, 우리가 요걸 알고 있다면, 그죠? 요걸 알고 있다면 중근일 때 x의 n승, x의 몇 승들이 자꾸 붙더라라는 걸 알고 있다면은, 일단은 e 알파 x의 미분 영화 연산자는 d 빼기 알파가 맞고, 그러면 d 빼기 알파의 n승이라는 거는, 아이고, d 빼기 알파의 n승이라는 거는, d 빼기 알파 n승이라는 거는 요 미분 방정식의 특성근의 중복도가, 특성근이 이제 n 중근이라, 특성근이 n 중근이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 중근이라는 것은 e의 알파 x가 원래 근이고 원래 미방의 해고구죠. 거기다가 x에 n-1승을 붙여도 요 밑에 요 논의처럼, 그죠? 논의처럼 x에 n-1승을 붙여도 요게 해가 되겠더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럼 사실 이제 요거에다 요걸 대입하면은 요게 0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아, 네,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x에 n-1이 만약에 붙어 있다, 아니면 거듭제곱 붙어 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요게, 아휴, 죄송합니다. n이 붙어 있다면 x에 n-1이 나오는 거, 그리고 x에 n-1이 붙어 있다면은 x에 몇 승이 붙어 있다면은 영화 연산자에다가 이제 몇 승이 추가된다는 거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건 어떻게 될까요? 밑에 거. 위에 거는 이렇게 증명이 됐어요. 자, 밑에 거. d 제곱 빼기 2 알파 d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n승이 되겠죠. 요게 요거가 x의 n-1 e의 알파 x, 코사인 베타 x나 아니면 사인 베타 x에 여기 0이더라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n하고 x의 n-1 요건 중복도에 따라서 나오는 거라 그 뭐죠? 특성근의 중복도에 따라서 나오는 거라는 거는 여러분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되겠죠, 그죠? e의 알파 x, 그래서 우리가 e의 알파 x 코사인 베타 x하고 e의 알파 x 사인 베타 x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요건 우리가 이미 했던 적이 있죠. 요런 거를 해로 가지는 미분방정식은 특성근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가 나와야 되죠. 여기 특성근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 앞에 방송에서 했던 거죠, 제가. 요 바로 앞에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특성근이 잠깐만요. 자, 특성근이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가 나올 때 우리가 왜
E 알파 플러스 베타 i가 뭐 E 알파의 요거 x지. 알파 x에다가 E의 베타 x i인데 요것은 사실은 올라 양등식에 따라서 이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i 사인 베타 x가 되는데, 근데 사실 요거를 i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실계수 미분 방정식의 해로 쓰는 건좀 꺼림칙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뭐두 개를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이거 i 부분 날리고 상수배에서 날리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두 개를 근으로 가졌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럼 반대로 특성근이 조개에 나오는 방정식을 생각해 본다면 그게 바로 이제 조개를 해로 하는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자, 특성근이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인데, 그럼 요 방정식이 특성근이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가 나오느냐? 이거 봅시다 한번. 자, 요거 d를 미지수로 보고 한번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근이 뭐가 나오냐면은, 방금 해온 적으로 주면 되겠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b 프라임 제곱 뭡니까? b 프라임 제곱 알파 제곱이죠. 알파 제곱 빼기 ac니까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되더라. 요것은 사실 알파 나란하니까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죠. 이거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요 미분 연산자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특성근을 요걸로 가지는 거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근이, 그러니까 요 미방의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저거를 미방꼴로 적어주면 d제곱 빼기 2알파 d 플러스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에 y를 붙인 거니까 요게 0이라는 게그 미방이겠죠, 그죠? 아, 0은 여기 있을까요? 0은 이렇게 쓰니까, 자, 요거는 전개해주면은 y2 프라임 빼기 2알파 y 프라임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에 y더라 라는 겁니다. 요 방정식이 바로 특성근을 요걸로 가지고, 요 방정식의 해가 바로 요게 되는데, 요두 개가 되는 해가 바로 요두 개가 되는데, 그럼 반대로 요 방정식의 해가 요거기 때문에 요거의 영어 연산자는 요 방정식을 그 어디죠? 요 방정식을 이제 미분 연산자꼴로 표현한 바로 요게 되더라 라는 건알 수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중복도가 n 이렇게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xn-1승이 앞에 붙겠죠, 그죠? 그 때문에 요것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같은 방식이죠. 쉽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쉽게 할수 있는 차관점은 어떤 함수의 미분 연산자를, 영어 연산자를 찾는다는 것은 그 함수를 해로 하는 미분 방정식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고, 그거 모르시고 요거만 백날 기억하 요거를 요거 요 과정만 백날 기억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도움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또 아까 정리 하나를 더 해볼 시간이, 정리 하나를 더 해봐야 되는데, 자, 정리 요런 정리도 또 있어요. FD, FX가 0이에요. 그리고 GD, GX가 또 0이고요. 이때 FD에 GD 두개 곱한 거 있죠? 두개 곱한 거는 FX 더하기 GX에 0이라는 이런 정리가 있어요. 증명은 존나 쉽습니다. 자, FD, GD, FX, 플러스 GX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전개해줘요. 이렇게 전개해주면은 어떻게 되세요? FD, GD, FX, 그 다음 플러스 FD, GD에 GX가 되죠. 요건 아까 맨 처음 증명했던 정리 있죠. 그 뭐죠? F0, G0 뭐 이거 나오는 그 더러운 정리. 그 정리를 사용하면 요 순서 바꾼다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FD, FX가 0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0이에요, 그냥. 요거는 그냥 GD, GX니까 요것도 0이겠죠, 그죠? 0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립합니다. 그게 성립하고 정리 그 증명 끝난 거죠. 요것도 이제 앞에 정리하고 마찬가지로 그 쓰임새가 많은 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는 요까지 했으면은 요까지 했으면 예를 들어서 요 정리는요, x의 미분 연산자가
영화 양산자가 D제곱이잖아요. 그리고 뭐 사인 X의 미분 영화 연산자는 D 플러스 1인가? D 빼기 1이겠구나. 아닌데 D제곱 사인 두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D제곱 플러스 1이네. 요게 그 영화 연산자잖아, 그죠? 그러면은 X 사인 X의 영화 연산자는 뭐겠어요? D제곱에다가 D제곱 플러스 1이더라. 바로 요게 이제 영화 연산자가 된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요거도 생각해 놓으시면 쓸 때가 많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한번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 봅시다. 이제 원래 목적인 비동차의 특수의 해를 찾는데 요거를 쓸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2개이고 고개일 때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2개로 한정하죠. 2개이고, 자, 요건 가로 해 놓고 선형이고, 그리고 상수, 계수, 계수가 상수, 뭐 x 이런 거 말고 상수일 때 요런 미방은 항상 우리가 ft의 y는 gx처럼 쓸 수가 있어요. 동차이든 비동차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형 상수 계수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란 거예요. ay2' 더하기 by' 더하기 cy는 gx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사실은 AD제곱 더하기 BD 플러스 C니까 사실은 항상 쓸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2개가 아니고 3개, 4개, 4개, 5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GX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 GD에다가 우리가 GX가 이게 0이다. 그러니까 GD라는 게 GX에 대한 영화 연산자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가정을 해보면은 자, 가정을 해보면 양변에다가 GD를 씌우면 어떻게 될까? GD를 씌움. 그럼 GD, FD, Y는 GD의 GX니까 우변은 0이 되겠죠? 우변은 0이 되고.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D를 M으로 두고, D를 M으로 두고 이제 그걸 한다는 거죠. 그 특성 방정식을 세운다는 거지. 우리가 그 E에 뭐 감마 X 이렇게 뒀던 것처럼 특성 방정식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GM 그다음에 FM은 0이 특성 방정식이 되는데, 자, FM은 0이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비동차 방정식이었으니까, 동차 방정식이면 FM이 0이겠지. 근데 비동차 방정식 GX였으니까 그 FM은 0이 되는 게 아니고, 요게 0이 되는 이유는 요게 0이 아닙니다. 왜냐면 비동차니까. 자, GM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요게 0이 되려고 그러면. 그러면 GM이 0이 된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M을 예를 들면 뭐 M1, M2, 뭐 M3 뭐 이런 식으로 쭉 구할 수 있을 텐데, 뭔지 모르겠지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근 Y, 대문자 Y를 적을게요. 대문자 Y라고 적으면 요거 뭐 C1 M1 더하기 C2 M2 C3 M3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야. 요걸 우리가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요 특성 방정식 GM은 0에서 나오는 요 근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 바로 요게 비동차 방정식의 어떤 해가 되는데, 일반에는 아닐 거고, 일반에는 왜냐하면 동차 방정식 일반에 플러스 비동차 특수해가 바로 이제 비동차의 일반해니까, 그죠? 동차 일반해가 여기 포함 안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비동차 방정식의 일반해는 아닐 거예요. 근데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해는 되겠죠. 특수해가 돼가지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어디요? FM이 0 되는 요거, 요게 바로 이제 동차의 특수해죠. 동차 일반해겠죠. 동차 일반해겠죠. 동차 일반해하고 더해주면 바로 이게 요게 방정식의 근이 깔끔하게 된다, 뭐 그런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단 요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론적인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D제곱에다가 D제곱 플러스 1이 X 사인 X의 그 선행 그 뭐죠? 영화 연산자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Y2 프라임 더하기 뭐 해볼까? 인수분해 되는 꼴이 뭐였지?
5y 프라임 더하기 6y는 x sin x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요거의 일반해는, 자, 항상 다시도 적지만 요거 진짜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동차의 일반해는 뭐죠? 동차 일반해 플러스 비동차 특수해계죠. 자, 요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동차 일반해는 요게 0일 때, 요게 0일 때의 해를 의미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죠? 2, 3은 6이고, 2, 3은 6이고, 그리고 2 더하기 3이 5니까, 근이, 특성근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동차 일반해는 그래서, C1, 2에 EX, 아, 헷갈리니까, 앞에 제가, 잠깐만요. 앞에 제가 그, 요거를 이제 C1이라 적었으니까, 이번 뭐, 의미의 상수 K라 씁시다, K. K1,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K2, 2에 마이너스 3X가 바로 동차 일반해가 되죠. K하고 K1, K2는 임의의 상수가 되고. 자, 그럼 이제 비동차의 특수해를 구해야 되는데, 비동차의 특수해를 구하는 이론은 바로, 요거를 0으로 만드는 요 상수항, 상수, 뭐, 상수항이라 합시다. 상수항인 요거를 0으로 만드는 영화 연산제에 대한 특성 방정식을 구해서 거기서 나오는 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지. 자,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sin x의 특성근은 d, 아, 특성, 그, 뭐죠? 영화 연산자는 d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죠? d제곱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x의 특, 그, 영화 연산자는 d제곱이죠. 그러면은, x sin x의, 아, 죄송합니다. 이거 내, 죄송합니다. 제가 존나 잘못했네. 제가 굉장히 잘못했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얘를 잘못 들었네. 어우, 큰일 났네. 얘 잘못 들었네요. 지금 여기서 이게 x sin x가 아니라 x 플러스 sin x가 돼야 되죠. 그죠? 더한 거에 그게 되는지.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씨발.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잠깐만, 그러면 미분방정식도 x 곱하기 sin x가 아니라 x 더하기 sin x. x sin x에 대한 미방 연산자는 또 따로 구해야겠죠. 그죠? 아, 영화 연산 따로 구해야겠죠. 자, x 더하기 sin x가 돼요. 그럼 x 더하기 sin x의 영화 연산자는 바로 d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d를 m으로 본다면 m제곱에 m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게 요거에 대한 특성 방정식이고, 그러니까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해에 관한 특성 방정식인 거고, 여기서 m은 뭐죠? m은 0 중근이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는데, 예, 플러스 마이너스 i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i. 자, e가 m이 0일 때 근은 그럼 뭐가 됩니까? 특수해는 뭐가 됩니까? e의 알파, 아, e의 0x.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1이네. 그죠? 그리고 중근이니까 x를 한번 더 붙여도 여기 기본근이 되겠죠. e의 0x.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x가 되겠네요. 1하고 x가 1 나와요. 1하고 x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i에서는 또 뭐가 나오느냐. 기억하시죠? 그죠?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일 때 요거에 대한 근이 e의 알파 x 코사인 베타 x, e의 알파 x, 사인 베타 x가 나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0이니까 요건 다 1이고, 이건 1이고, 그죠? 코사인만 남는데, 코사인 세만 남는데, i 붙어있는 게 1이니까 코사인 x, 그 다음에 사인 x만 남겠네. 사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다? 1하고 x, 코사인 x, 사인 x. 그래서 아마도 자, 앞에 했던 요거하고, 그 다음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를 합쳐주면은 어떻게 되냐. 조방정식의 일반에는 뭐다? 임의상수 y는 임의상수 k1에 대해서 k1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k2
2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막 주어져. 아, 맞네. 게다가 어떤 상수 c1 1 그죠? 1 그 다음 c2x 플러스 c3 sin x c4 cosin x가 되더라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는데 k1하고 k2는 임의가 되고요. 요거는 동차 일반이니까. 근데 요거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특수해가 된단 말이지. 비동차 방정식이 특수해. 가 돼야 되는데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해를 우리가 구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특수해이기 때문에 C1, C2, C3, C4는 이게 임의가 아니란 말이죠. 임의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건 특정 상수로 그 해야 되는데 귀결돼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자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해가 C1 더하기 C2X 플러스 C3 sin X 플러스 C4 cosin X잖아요. 그게 요거를 특수해니까 비동차 방정식 원래 거 요거 요게다 대입을 하면 요 방정식에다가 바로 대입을 하면은 이게 성립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가지고 미정계수들을 하나 쉽게 맞추는 거죠. 자 해볼게요. Y2 프라임 더하기 아휴 씨발 내가 이거 무슨 고생이냐. Y2 프라임 y2 프라임 플러스 5y 프라임 더하기 6y죠 는 x 플러스 sin x가 원래 방정식인데 여기다 이걸 대입해보잔 말이야. 그러면 y 프라임은 뭐죠? c1 나라하고 c2 플러스 c3 cosin x 빼기 c4 sin x 그다음 y2 프라임은 뭐죠? 요거 c2 나라하고 마이너스 c3 sin x 마이너스 c4 cosin x가 되죠. 요걸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냐. 자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일단 우변은 똑같죠. x 플러스 sin x 요게 y2 프라임 마이너스 c3 sin x 빼기 c4 cosin x 플러스 5y 프라임 플러스 5의 y 프라임이니까 5c2 플러스 5c3 cosin x 빼기 5c4 sin x 플러스 6y죠. 6y y는 6c1 더하기 아씨 6c2x 개더럽네 플러스 6c3 sin x 플러스 6c4 코사인 x인가요? 65 코사인 x죠.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보면은 어차피 c1 우리가 구하는 건 뭐 c1 c2 c3 c4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수잖아. 상수고 그 상수니까 이제 x나 y 항들에 대해서 x 항들에 대해서 영향을 못 주겠죠. 그러면은 뭐 이제 끼워 맞추는 거죠. 다시 미정계수법으로 계속 끼워 맞추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일단 순수한 상수항이 있습니까? 순수한 상수항 요거는 5c2 플러스 6c1인가요? 근데 요거는 왼쪽에는 상수항이 없죠. 이거 0이죠. 그 다음에 x항 x항 어딨냐? 요 하나 있네. 6c2 근데 x항의 개수는 1이죠. 1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sin x항 sin x 자 마이너스 c3 플러스 마이너스 c3 여긴 더 이상 없지. 마이너스 5c4 플러스 6c3 가 sin x의 개수니까 1이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코사인 x 항인데 코사인 x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c4 마이너스 c4 플러스 5c3 마이너스 c4 플러스 5c3 코사인 항이니까 플러스 6c4가 되겠죠. 근데 요게 뭐죠? 좌변에는
여기 좌변에 보면 여기는 코사인이 없으니까 요건 0이 되겠죠. 자, 미지수 4개. 미지수 4개에 방정식 4개니까 요 풀수 있죠, 그죠? 일단 바로 C2가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C2 대입하면 C1 나오겠죠, 그죠? C1 나오고, 그 다음에 C3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C4 나오겠죠. 다 구했네. 다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 다 구하면 어떻게 되나? 어딨냐, 이거. 자, 여기다가 C1, C2, 자, 여기다가 이제 C1, C2, C3, C4가 다 결정되고, 그러면 바로 이제 요게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예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고, 요 앞에 거는 뭐죠? 그왜 이래? 요 앞에 거는 잠깐만요. 뭐좀 문제가 생겼다. 3C4. 자, 이거 비동차 방정식 특수에 되는 것이고, 요 앞에 거는 바로 이제 동차 방정식의 일반애니까, 요 y가 바로 뭐죠? 비동차의 일반애가 되겠죠. 조금 번거로운데, 요게 이제 영화 연산자를 통한 미정계수법이에요. 미정계수 요거를 마지막에 구해야 되기 때문에, C1, C2, C3, C4 있잖아요. 요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연습 문제에서 나오겠지만은 또 끼워 맞추는 미정계수법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영화 연산자를 통한 미정계수법을 봤을 때 요거는 쉽습니다.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쭉 넣고 전개해주고 그러면 됩니다. 경수변화법은 어떻게 됐었죠? 경수변화법 우리가 적분도 해야 되고 뭐 유도하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유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유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또뭐 그것도 엄청 복잡하고 유도하는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결과도 좀 많이 헷갈리는 식이잖아요. 적분도 포함돼 있고. 그런데 그 미정계수법은 그런 게 없습니다. 미정계수법은 이제 뭐 깔끔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연립방정식 푸는 거잖아요. 그것도 1차식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상대적으로 되게 쉽게 우리가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애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근데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 뭐죠? 상수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방정식 같으면 어딨노 이거? 요 방정식 같으면은 x 플러스 사인 x라는 요그 뭐죠? y가 들어있지 않은 요 항. 요 항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그 영화 연산자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영화 연산자를 만약에 모른다. 예를 들면 뭐 x 플러스 사인 x의 영화 연산자가 우리가 뭔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영화 연산자로 못 푸는 거죠. 뭐 미정계수법으로 못 푸는 겁니다. 경수변화법으로 가야죠 그러면은. 그 때문에 영화 연산자가 아는 영화 연산자를 우리가 알수 있는 꼴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떻게든 영화 연산자를 구할 수 있다면 미정계수법도 상당히 유용할 수 있는데 근데 영화 연산자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만약 영화 연산자를 구하는 과정이 만약에 뭐 A4 300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보다는 그냥 경수변화법을 쓰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네. 장단점이 있으나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고 뭐 교육 과정에 따라서도 또 이걸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가 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사실 이 강의는 사실 제가 이제 학부 때 수학과에서 들었던 그 네서서리 킴이라는 그 멋진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한테 들은 강의를 토대로. 제가 글을 쓰고 그 글을 토대로 지금 다시 또 방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화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사실은 제가 학부 때 들었던 강의에서는 안 나왔던 방법이고 그래서 찾아보면서 저는 공부하고 이걸 책에다가 만들었어요. 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가르치는 교수나 강사에 따라서 강사 선생님이 교수 선생님이 따라서 이제 아마 요걸 배우거나 안 배우거나 그럴 텐데 배우신다면은 배우시고 그다음에 이게 막 익숙하시고 미방을 많이 풀어야 되는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시고 아니면 연구하신다면은 아마 네, 필수적으로 한번쯤 기억해야 될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요거 강의가 좀 길었는데 요까지가 이제 영화 연산자에 관한 영화 연산자를 가지고 하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이제 미정계수법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요걸로 제 책의 2장은 끝이고 2장 끝이고 이제
연습 문제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연습 문제 풀이는 또 다음에 이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에서도 또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많이 시청해 주시고, 본문에서 안 나왔던 뭐 특수적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분 연산자의 역수, 예를 들면 d분의 1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그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여러분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